그 지난주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믿음이 이 환난조차도 그 즐거움으로 바꿀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예수 잘 믿어서 오늘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오늘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오늘 내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그 이런 쪽으로만 신앙을 자꾸 그 물꼬를 트는 것은 결코 성숙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주는 힘이 오늘의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또 힘을 제공해 준다,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 신앙생활의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믿었다가 그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피력하면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제 그 피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희망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 이제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이 소망, 이 희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근거가 어떤 흔들리는 인간의 그 약속의 그 무엇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실 뭐 이 인간의 약속이란 것은 참 그 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속을 믿었다가 그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사실 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많이 이제 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던졌던 수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진실한 약속이 그게 결혼식 때 하는 혼인서약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누가 이 혼인서약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주례를 하면서 보면은 이 두 남녀가 막 입술이 팍 떨리면서 막 어떤 경우는 막 자매들이 막 울어요. 이 혼인서약을 하면서. 또 간혹 또 남자도 울어요. 남자도. 그럴 정도로 순결하게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왜 좀 지나가지고 왜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외도하고 뭐 이혼은 이렇게 급정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보다 이혼이 급정을 하는데 이게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보다 결혼식 때,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식 때 그 그냥 뭐 장난스럽게 혼인서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이나 지금 젊은이나 똑같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왜 이렇게 약속을 깨트려가지고 상대방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이런 일을 많이 저지르느냐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서약이 그게 거짓이었어가 아니고요, 아무리 이게 진실된 약속이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나면은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신랑이 또 신부가 한 서약이 진실하다는 건데 100% 진실하다는 건 믿는데 두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없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꼭 선물로 이제 신랑 신부에게 줍니다. 이거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성경책을 집에다 보관하고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갈 때마다 오늘 이 성경 앞에 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 힘이 제게 없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킬 힘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의지합니다. 가정은요 그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유지하는 거지 자기의 의지력으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말이 오빠 믿지? 이 말에 속아가지고 피눈물 흘린 여성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오빠가요 그 말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실이었어요. 오늘 밤에 정말 내가 순결하게 손만 잡고 자기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사기 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남자가 몰랐고 그 소리 듣던 여자가 모른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처음부터 사기치기로 작정한 거건 진짜 진실한 거건 그날 밤에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가 이 남자에게 없다는 걸 간과한 게 오빠 믿지예요.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믿어서 안 된다는 건 뭐 이제 뭐 말할 필요 없이 다 아시게 된 걸 거고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소망이 생겨났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이찬수 목사 설교에 의해서라면요 그 진짜 그 힘이 없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근거가 나약한 인간의 약속이나 또 내 이 나약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담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 나오는 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부음받음이니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원어로 이 시제를 보면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란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그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이 표현은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한 번만 왕창 부어주고 이걸 창고에 넣어놓고 막 그냥 마음이 힘들마다 조금씩 꺼내서는 그 부어짐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가 뭐라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부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피력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유혹도 엄청나게 현재적으로 공격이 많고요, 저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저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도 현재적으로 부어지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 하나 있는데 뭐냐,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춘기들을 키워보니까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요한 이야기는 주로 안 들어요 애들이. 뭐 연예인 이야기하면은 막 귀를 바짝 세워가지고 듣는데요 지 인생에 유익한 이야기하면은 저 안 들어요. 안 듣고는 집에 와서 막 짜증내는 게 뭐예요? 왜 말 안 해줬냐는 거예요. 왜 말 안 해줬냐고.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 이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뭐 과거에 한번 뭐 그냥 뭐 세례 받을 때 은혜 한번 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난 그 이후로 하나님 사랑을 나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게 딱 그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그 놀러를 왔어요. 이제 사무실로 놀러 와가지고 이제 두런두런 회포를 푸는데요. 아, 제가 이날 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정직한 분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이제 뭐 탈진하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뭐 어지간한 뭐 그냥 버텨도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충전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요즘에 이제 이 교회가 다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담임 목사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요, 사임하고 쉬신 지가 2년 반이 되셔. 2년 반. 2년 반 동안 지금 목회를 못 하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아주 참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모집을 한다,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이력서를 냈더니, 참 감사하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그 교회에서 호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게 이분이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마치 무슨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그 말을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흘려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가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제 설교를 들었대는 인터넷으로. 그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나오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연단된 인격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된 인격으로 그렇게 성숙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삶이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씀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게 환난이구나, 환난.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환난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싹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님은 절대 싹꾼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참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마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의 구현 아닙니까?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샬롬이 내게 부어주니까 누가 나를 집적거리든 누가 나를 모함하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교회에 그냥 탈락이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은 아플지는 몰라도 그 비열한 인간들이 이 목사님을 그 교회에 가는 거는 못 가게 방해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샬롬은 빼앗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우리 가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직을 당하고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그냥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가슴 앓이를 하다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누가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직장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샬롬, 네가 내 직장은 빼앗아 갔는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이 샬롬은 네 절대로 못 뺏어 간다. 이게 신앙이란 게, 이게 왜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건가? 사실 저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기뻤습니다. 아, 이 종이
무조건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아니 그 설교를 한 나는 그러면 이 연단된 인격이 그럼 있는 건가? 아 이거 뭐 그냥 지금 제가 막 괴로워하는 이 누구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막 괴로워하는 이 내 꼴이 너무 좀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막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을 통해서 듣는 그 목사님만 그렇게 연단된 인격으로 성숙해지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 설교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뺏기지 않는 샬롬이 있고 그 넘치는 샬롬으로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새 자꾸 그 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 목사 그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하느냐고 얼굴 좀 펴라 이런 충고를 요새 제가 자꾸 듣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는 그 오카노 목사님 때문이에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은 말씀이 진지하고 그 무게감이 깊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웃으시면서 설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걸 10년 동안 보고 익숙해져가지고 그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웃으면서 설교할 원고가 안 나와요. 아니 뭐 옥 목사님처럼 뭐 영성이 깊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만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웃으라는 그 얼굴 좀 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때뿐이고 또 찡그리고 또 찡그리고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괴로운데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설교하는 건요 그 마음에 그 샬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5절에서의 이 말씀이요 정말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이에요. 지금 바울이 네가 그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렇게 피력하고는 6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엑기스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절부터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혼자 읽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감격하시면서 6절부터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절에 나오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기억할 게 뭐였죠? 내 소망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둘째 뭐예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이걸 말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처럼 십자가를 우리 소망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 꼭 구비되어야 될 또 회복되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수용한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는 이 흐름 속에 하나를 거기다 중요한 한마디를 삽입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약대로예요. 기약대로.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t the right ti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due time으로 돼 있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간혹 우리 젊은 후배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그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 목회란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걸 복창하는 게 목회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개는 짖어도가 뭘 의미하면 이게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생각보다 막 성장이 빨라가지고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기차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서두는 거, 그 가장 위험한 거다. 반대로 개척을 했는데 사람은 안 모이고 생각보다 성장이 더딘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편법을 동원하고, 이거 가장 위험한 거다. 사람이 미어터지게 모이거나 사람이 안 모이거나 개가 어떻게 짖든지 상관없이 너는 네 가기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목회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칭찬하고 떠받들 때가 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약대로라는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냐,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예요. 인간이 좀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서둘러 당기시는 법이 없고, 인간이 더 타락하고 변질된다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늦추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개가 어떻게 짖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여기 지금 좀 믿음이 지금 조금 그 상승해가지고 막 큐티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종이 한 장 차예요. 그 너무 우월감 갖지 마세요. 제가 막 악담하는 건 아닌데요. 그 조금 지나면 또 식어요, 그거. 반대로 여기 지금 침체에 빠진 분 계시죠? 해서는 안 되는 무슨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잘 들으세요.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서 영향을 받는 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 자격을 잃어버렸다 생각할지 몰라도 툭툭 털고 십자가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판을 깔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판 깔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 자식이 저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다더라도 자고 나면 또 철판 깔고 헤헤 그리면서 아빠 여전히 저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그 몸부림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실 때요, 제가 5장 1절이 1장과 4장을 요약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신칭이,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5장으로 가면서 이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로마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이 자격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의롭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러는데요,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어떤 자리에 빠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또 그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떠받드는데요,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 심히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위대한 종이라고 떠받드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이해가 난 위선자 같은 인생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죽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아, 또 내 친구 목사님들이 자꾸 저보고 그 너 설교 들어보면 어떨 때 너 참 주책이다 주책. 그렇게까지 오픈할 필요가 있느냐? 그 자꾸 그렇게 네 약한 걸 오픈하면은 성도들이 그 시험에 드니까 그 좀 절제해라. 아, 그런 충고를 저한테 가끔씩 해가지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상상할 때 내가 막 아주 막 아주 막 엄청나게 못된 악한 인간으로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걸 부끄러운 걸 오픈하는 걸 좀 절제하려고 하다가도. 바울을 보면은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뭐 저 같은 동네교회 목사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종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종이라고 떠받드는데 자기는 뭐라고 자기를 오픈합니까? 나 죽고 싶다. 사람들이 자꾸 몰라서 나를 이렇게 떠받들지만 내 속에서 내가 통제되지 않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걸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바로 나다.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을 존경하는 게 완벽한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갈등하고 물론 우리처럼 뭐 죄에 넘어지는 일이야 훨씬 뭐 빈도가 적었겠지만 내면의 갈등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걸 보고 우리가 실망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바울이 위대한 건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건 그렇게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거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고 어디로 몰고 갑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건너 8장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8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로 앞에서 자기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처절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목사 같지 않은 내가 이렇게 집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은 부끄럽고 연약한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 개는 지수도 귀찮은 간다. 이런 걸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림을 받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부어진 바 되는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소망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사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또 10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8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물론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말 아닙니까? 자격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문장을 바꾸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뭘까요? 죽어주실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어줄 가치가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강조점이 뭐예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은요 감격이라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냐고요. 이 가치 없는 나를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막 그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놓고 괴로워하는 분 계시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이 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다 나갑니다. 내 더 용서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감격. 하나님 이 무가치한 인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 감격이 식어서 용서가 잘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의 날이에요. 제가 바라기는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시는 분들, 복지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그 섬김의 근거가 자기 양심, 자기의 선한 마음 여기서 기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의 출처 근거는 딱 하나여야 돼요. 구원의 감격, 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감격. 최근에 그 이웃사랑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그 긴급구호뱅크라고 아시죠?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을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목돈을 이제 건네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게 이제 긴급구호뱅크인데요. 이건 크리스찬, 난크리스찬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긴급구호뱅크를 통해 일어나신 분이 계시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분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긴급구호뱅크가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저는 연로하신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동생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사셨나 봐요. 참 반듯한 분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요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하시는데 그 사업이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업무 중 사고로 휘청되고 소송으로 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은 줄고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더니 결국 폐업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더미에 오르고 사업은 이제 문을 닫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정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매일 술에 찌들어 있었고 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빚은 산더미이고 삶의 목적과 의욕도 없었고 돌아갈 가족도 없는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생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매일 쫓기는 심정으로 세상을 외면하며 세상으로부터 더 깊이 더 깊이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이 너무 밉고 아이 엄마가 미웠습니다. 이런저런 분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슬픔은 우울증으로 이어져 외부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몇 달을 캄캄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버스나 전철은 공황 상태가 와서 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전기와 가스는 끊긴 지 오래되었고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냥 어둠 속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이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찾아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상황을 보고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여기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 긴급구호뱅크팀과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뒤에 긴급구호뱅크팀 두 집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한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만나가지고요
그 상한 마음을 다 오픈하고 참 눈물로 자기가 그동안에 이런 그 실패의 길을 걸었다고, 그러면서 남자가 그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 참 그런 아픔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울면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실컷 우세요. 울면 어때요? 우리 교회 와서 실컷 우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우세요. 이렇게 있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스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두세 달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간신히 전철을 타고 처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감격스럽게도 첫 찬양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꺽꺽 울었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느낍니다. 술도 끊고 정신치료도 잘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썩은 웅덩이를 없애주시고 작지만 마르지 않은 맑은 샘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맑은 샘물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촉구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로 흔들리고 계세요? 무슨 일로 지금 회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근거는 이 초라한 나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소망이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의 근거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부터 가두어 두지 않고 이 사랑의 물꼬를 터 오늘도 누군가 이 성도님처럼 절망하는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웃 사랑부에서 만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 시간이 아쉬운 게요,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사례가 많은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늘 빠듯하다 보니까 한 사례만 영상에 담았는데요, 여러분 저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동치는 것으로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 분당우리 교회가 성남시 임해동에 세워졌습니다. 2003년 이웃사랑부가 발족하면서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꿈이 뿌려졌고 아동,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에 이르는 다양한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역의 모든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컬처투게더에 처음 와서 꿈이 없었는데 컬처투게더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면서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지금 꿈은 기타리스트가 됐고, 기타리스트가 되면서 또 하고 싶은 일은 저처럼 기타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싶고, 저처럼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또 꿈을 갖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멋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태원이가 컬처투게더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만들어주신 이 센터였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고 또 많이 성장하고 있고, 또 태원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또 보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꿈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내 꿈을 더 찾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설모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좋아하면서도 힘들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단 말하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처음에. 소중한 시간이었죠. 왜냐면 여기 나온 거 외에는 밖에 가서 공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2시간을 멘토해 주시니까 저한테는 좋죠. 뭐 제가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스리머시 좀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카페도 좀 알려주고 커피 만들고도 좀 알려주고 한국말도 조금 알려주는 힘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열매는 스스로 꿈을 꾸며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손에는 뿌려지지 않은 수많은 씨앗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세우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일을 맞은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마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지재단에서 섬기시는 분 또 이웃 사랑 분과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의 섬김을 여러분이 누리고 받으시면서 그런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견인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냥 가두어 두지 말고 이 물꼬를 연약한 주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9번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2절 말미에 보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가는 거예요. 내 행실과 내 어떤 선한 행위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맑은 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빠져도, 초라한 실패의 자리에 빠져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벌떡벌떡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에서 펼쳐질 이웃 사랑부, 아버지 그 정성껏 준비한 성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이 느껴지도록 마당에서 일어날 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